출연하겠습니다. 지난달 개편된 뉴스에 관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보다 알차고 빠른 소식들로 전해뵙겠습니다. 아울러 더 풍성한 뉴스를 위해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충고 부탁드리고요. 리포트를 만나실 때 인터뷰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지난 9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진행된 이행 가을 붕위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CUMC는 주목받고 있는 2세 목회자로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커버넌 펠로우십 처치를 심어하시는 정민용 목사님을 초청하여 가을 분회를 가졌습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 전체가 각각 가져야 할 목적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열방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말씀 앞에 많은 성도들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I learned a little bit more detail what vision means and what it means for each of us, that we each individual have our own purpose in life, and we're all part of this symphony, you know, we're individual instruments, and that we can only work together to create just this beautiful creation that God has given us. 뉴스코리아 주최 옹기장이 킹스 리전 스트링 콘서트가 어제 저녁 7시 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중창으로 지난해 교회를 방문했던 옹기장이는 라이브 워십으로 다시 찾아왔고 CUMC에서 찬양 인도로 사역하시는 김재호 전도사님께서 인도하는 킹스 리전이 함께 어울려 달라스 지역의 모처럼 수준이 있는 CCM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7시에는 청장년 부주체 프린스트를 위한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획된 이 행사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색적으로 교회 로비에 아름답게 무대를 꾸며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을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수놓았던 그 감동의 현장을 김지민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가을밤을 감미로운 선율로 장식하고 있는 프린스 음악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남성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름다운 음악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 달라스 전 교민을 상대로 한번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가을의 향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음악을 가지고 그냥 우리 교인들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이 됐고 굉장히 많이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들이 은혜롭고 굉장히 충만했어요. 좋았습니다. 프린스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신 신양훈 집사님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특별히 기대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예, 첫째는 이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의 어떤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프린스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한 청장년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해왔습니다. 은혜와 전도 그리고 나눔이 있었던 그 생생한 현장에서 김지민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 못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좀 후회가 되네요. 네, 저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소식을 접하니 아주 훈훈하고 분위기 있는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행사 준비해주신 청장년부 회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보시겠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에는 어원화 가을 학기가 개강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23일 주일에는 초등부 백투스쿨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혹 바쁘단 핑계로 아직 이렇다 할 추억거리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셨다면 가까운 근교로 가족들과 함께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또 맞춤 전도 운동을 기억하시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추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